이번 채널부터는 이제 정신은 그대로인데 몸만 자라난 우리 같은 이 공각 성인들을 위한 그 키덜트 취미를 위한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토미카라고 하면은 일본에 있는 완구회사인데 그 주로 64대 1 정도 되는 스케일의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이캐스트지만 보통은 미니카라고 부르죠. 이거를 제가 거의 한 100개 정도 모았거든요. 그래서 100개 정도 모으면서 아 이거는 좀 괜찮다 싶은 거를 소개시켜드리는 한번 비디오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각 성인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소개시켜드릴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디테일 샷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하나씩 간략한 설명을 국가별로 그러니까 메이커의 국가별로 좀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분들은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그911 클래식 911에 해당하는 모델이 뭐 O 모델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930이 나오고 964부터 이제 좀 모던 911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 F 모델에서 되게 2.7리터 엔진을 얹고 스포츠하게 성향을 만들어서 제일 아마 비싼 911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는 그 1톤이 안 되는 무게에 굉장한 출력을 내서 그리고 특히 여기 뒤에 있는 이그 덕테일이라 부르는 오리궁뎅이 같은 게랑 이 빨간색 레터링 이런 빨간색 휠 이게 그 약간 국룰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 매니아 사이에서는 가장 이 모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930부터 터보가 들어갔었는데 얘는 보면은 93 뭐더라? 934거든요. 934는 뭐냐면은 930 터보에다가 좀그 개조를 해가지고 레이싱 버전으로 만든 게 934인데 제가 처음에 토미카를 리뷰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토미카는 아니고 마요레트라는 아마 이게 독일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마트를 갔더니 우연히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요레트이 가격은 토미카랑 비슷한데 토미카는 보시다시피 여기 사이드미러가 모든 모델에 생략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토미카는 사이드미러가 생략돼 있는 반면에 이 마요레트는 그 사이드미러가 다 붙어 있고 거의 웬만한 모델에서는 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좀 스케일이 달라요. 64대 1이 아니고 한 61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좀 커요. 다른 토미카에 비해서. 그래서 하여간 얘가 934, 아, 935였나? 934, 934고 그 옆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911 중에 하나인 991. 저는 991이 가장 그러니까 제 눈에는 디자인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991, 그991.1 초기형 모델의 GT3 RS 모델 보라색. 얘도 마요레트고 문이 열립니다. 뒤에 테일램프 마감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991.1의 GT3 RS인데 이 리버리가 그 옛날에 그 르망 71년도 르망 경기에서 그 포르쉐가 917K랑 917LH랑 좀 짬뽕을 해가지고 좀 괴물 같은 녀석을 만들었었는데 그 독일인들이 농담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 이게 독일식 농담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하면 소세지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917-20이라는 차에다가 이렇게 우리 말로 치면 소를 뭐 등심, 한우, 우둔살, 갈비살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차가 그래서 핑크 피그라 그래가지고 그 예선전에서는 1등으로 들어왔고 실제 경기에서는 다섯 번째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브레이크 결함 때문이었다고 하고 실제로는 웃기지만 되게 괴물 같은 성능을 냈던 그런 게 기록이 있어서 그 리버리를 991.1 GT3 RS에 오마주 한 것인데 이것 역시 마요레트입니다. 그 다음 독일 회사 차로는 우리 멀세디스 벤츠 SLS 올타임 클래식 문이 이렇게 걸윙 도어라고 하죠. 제가 벤츠 차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SLS AMG인데 이거는 한 6년인가 7년 전에 이마트에 우연히 갔는데 있어서 이게 아마 제가 최초로 산 토미카일 거예요. 그
지금은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실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잘안 팔더라고요, 얘는. 문이 이렇게 밀어 열리고 토미카 주제에 이 사이드 미러가 붙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지금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이 빨간색 버전인데, 이 빨간색 버전은 이 TEM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토미카 이벤트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그 약간 경품 같은 개념으로 있는 거라서 뒤에 뭐가 레터닝 적혀 있어가지고 뒤는 모습은 보기가 싫은데, 그냥 SLS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렇게 앞에만 보면 멋있으니까 얘도 한번 추천 리스트에 넣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영국차 갈 거예요. 영국차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모델이 맥카렌 세나. 그 아이톤 세나 선수를 기려서 만든 그 맥카렌이 되게 급 나누기를 잘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포츠카, 우리 뭐 슈퍼카긴 하지만 그런 뭐 570S, 675뭐 이런 애들 있고, 그 윗단계 버전인 스피드 테일인가 그런 것도 있고, 이 세나도 약간 스페셜한 모델이거든요. 이 위로는 P1도 있고, 옛날에는 뭐 F1도 있었고, 벤츠 SLR도 있었고, 그런데 얘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양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링이 무지막지하게 크고, 문도 버터플라이 도어로 위로 열리고 굉장히 멋있고, 색깔도 두 개가 있어요. 어느 게 스페셜 모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땐 얘가 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살수 있다면은 맥카렌 세나 이거 오렌지색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국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스톤 마틴. 얘는 뱅퀴시였나? 뱅퀴시를 그 이탈리아의 카로체리아인 자가토에서 한 거래서, 자가토 하면은 여기 더블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위가 버블 두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뽑았는데 얘가 초점을 잘못 잡네요. 그래서 이 모델도 이게 일반 버전이고 스페셜 버전은 검은색이 있는데, 검은색보다는 이 오렌지 색깔이 더 예뻐서 저는 이것도 나름 디테일. 자, 일본 차의 소개는 첫 번째는 이 너무나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그 이니셜 D, 카시라모 GT 그에서 나온 AE86 토레노. 하지만 다들 하치로쿠라 부르는 그 모델입니다. 그 주인공 타쿠미가 타고 다니는 굉장히 가볍고 후륜구동이고 고회전 엔진인 차고, 이게 그런 컬트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주로 뭐 백투더퓨처에 나온 드로리안 같은,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매니아들이 있는 차들을 컬트카라 그러는데, 그 컬트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이 토레노. 여기 옆에 보면은 후지와라 토후텐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왠지 물컵이 얹어져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인데 물컵은 없네요. 이게 팝업 헤드라이트는 고정이지만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같은 토미카가 일본 회사다 보니까 일본 차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모델은 마츠다에서 나온 RX-7 사바나입니다. 얘도 이니셜 D에서 그 타카하시 동생 쪽이 타고 다니던 모델인데, 얘는 특이한 점이 팝업 헤드라이트가 이게 가변식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레버를 조절하면은 이렇게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어요. 문도 열리고. 역시 같은 나라 거래서 그런지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츠다가 되게 특이한 차 회사거든요. 로터리 엔진을, 물론 지네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 거의 유일하게 지금도 쓰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어요. 일본이 되게 어떤 산업이나 기술 같은 분야에서 되게 갈라파고스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특히 마츠다는 그 중에서도 핵 고인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그 토요타 센츄리. 그 우리가 센츄리라 그러면 에어컨이 생각나는데 그 센츄리랑은 전혀 상관없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대기업 사장님 정도 되면은 돈이, 물론 그분들은 엄청 많으시겠지만
그런 또 화려한 차라든지 이렇게 비싼 외제 차를 타면은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그렇게 안 좋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뭐 제네시스라든지 뭐 그런 차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무려 토요타에서 만든 12기통짜리 그 일본의 덴노도 타고 어떤 뭐 야쿠자 두목도 타고 대기업 회장님도 타시고 그런 토요타 센츄리라는 차인데 이것도 굉장히 갈라파고스 정도 있죠. 보통 왕이나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면 보통은 방탄차 뭐 롤스로이스 S클래스 김정은도 S클래스 타고 푸틴도 자 걔네는 자기가 만든다고 하더라고 차를. 그런데 일본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토요타에서 만든 센츄리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특이한 점이라서 앞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모델은 그 너무나도 유명한 차죠. 이것도 물론 이니셜 D 나오긴 했는데 그 GTR 모델에서도 그 니산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도 니스모라고 특별 부서가 있거든요. 이게 니스모인지 뭐 니즈모를 일본식으로 니스모가 된지 잘 모르겠는데 얘도 뒤에 리어윙이 크게 하나 자리가 있는데 이게 근데 약간 좀그 되게 물렁물렁한 소재라서 각이 딱안 잡히고 약간 휘어 있는데 이건 뭐 별 뜻을 다 해도 이게 그 원하는 대로 각이 안 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양쪽 문 열리고 이 모델이 특이한 게그이 디칼이 그 따라오더라고요. 토미카 중에 저는 유일한 차인데 이게 다그 팩토리 세팅이 아니고 스티커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그 핀셋으로 다 이런 레터링을 제가 붙인 거거든요. 모든 레터링이 거의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그냥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GTR 하면은 또 유명하죠. 911 잡는 더911 터보 잡는 재패니스 슈퍼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영상을 잠깐 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차를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일본 차를 소개하면서 이거 모델을 갖다 놓고 설명한다는 걸 까먹었네요. 이거는 토요타의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에서 만든 LFA거든요. LFA는 되게 특이한 모델이에요. 렉서스 하면은 보통 잔고장이 없고 조용하다는 거를 가장 큰 무기로 하는 회사였는데 이 차에는 무려 그 야마하 악기 회사이며 모터사이클이나 제트스키를 만드는 그 야마하에서 조율된 V10 엔진을 갖고 있어서 그 소리를 유튜브 클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냥 그 일본어로 하면 시비레루에서 지린다 지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정말 LFA는 그 완전 하이 소프라노 톤의 그 배기음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배기음 탑 10에 항상 뽑는 게 카레라 GT랑 이 렉서스 LFA. 특이한 점이 뒤에 그 배기 자 뭐야 배기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세 개가 이렇게 일렬로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미키 마우스처럼 돼 있는 게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굉장히 저평가된 슈퍼카라고도 할수 있고 만약에 제가 저한테 돈이 많다면은 이런 거를 좀 사다가 그 카테크를 좀 하고 싶어요. 차테크. 국내에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렉서스 LFA 이거를 하는 걸 빼먹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잠깐 치워놓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차를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탈리아 차 하면은 또 만만한 놈부터 시작하자면은 얘는 피아트에서 나온 500 친케 첸토. 친케가 5란 뜻이고 첸토가 100이란 뜻이에요. 센티미터 100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래서 거기 친케 첸토 하면 500. 500이고 그중에 또 F. 정확하진 않는데 그 루팡 3세에서 타고 다니는 모델이 이건지 뭔지 정확히 색깔은 다른데 그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히. 이 모델 그 3대 국민차죠. 그 독일의 비틀, 영국의 미니, 그리고 이탈리아의 피아트 500. 그 피아트가 하도 잔고장이 많아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원래 피아트가 뭐
뭔가 존재한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제일 첫 구절이 Fiat Lux,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래서 룩스가 빛이고 피아트가 뭐 존재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놀리면서 Fix it again, 토니. 토니는 일본, 아, 이탈리아에 있는 흔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잘 망가진다는 거를 농담으로 한 거겠죠? 오늘 피아트는 이제 집어치워두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제가 제일 사랑해 맞지 않는 이 페라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F70이라고도 그러고 최초의 그 하이브리드 하이퍼카 페라리에서 만든 그 맥라렌 P1과 라페라리 그리고 맥라렌 아니 또 뭐지? 아카 포르쉐 918 스파이더 그 셋이서 서로 삼파장을 하는 애들인데 그 라페라리도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저는 검은색이 가장 디테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개다 갖고는 있는데 검은색이 이게 아마 한정판일 겁니다만 이거를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빨간색은 좀 많이 비추해요. 그 다음 나온 게488 GTB. GTB는 그란 투리스모 베를리네타의 약자로 베를리네타는 그 베를린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옛날에 그런 이런 뒤에가 없는 이렇게 쿠페를 베를리네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488 GTB고 제가 페라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458 이탈리아인데 그 바로 다음 모델이고 488부터 이제 터보가 들어갔죠, 8기통에. 그래서 좀 그러니까 가치가 좀 없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왜냐면 이거 다음에도 F8 나왔고 그리고 하니까 뭔가 시작이면서 너무 금방 체인지가 돼가지고 뭔가 얘는 그렇게 디밸류에이션이 좀클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델이 이 테스타로사인데 얘는 제가 많이 좋아하는 모델이어서 색깔을 세 개를 다 샀거든요. 테스타로사가 뭔 뜻이냐면은 그 테스타가 머리, 헤드란 뜻이고 로사가 그 빨간색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빨강 머리 N 할때그 빨강 머리인데 그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옛날에 풀 메탈 패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거기서 함장 그 천재 소녀 이름이 테스타로사였죠. 테싸 그 같은 뜻이 근데 걔는 은발이었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테레사 테스타로사였는데 하여간 얘도 아까 말씀드린 모델과 마찬가지로 밑에 레버가 있어가지고 팝업 램프를 접었다 폈다 할수 있고 이 테스타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죠. 이거 베일 것 같은 이 흡입구, 공기 흡입구. 그리고 뒤에 이 가뜩이나 더 넓은 차를 더 넓게 만들어주는 이 뭐라 그러죠? 이 가림의 미학 이렇게 넓어 보이는 자체. 그리고 도시락 같이 생긴 이 엔진 후드. 이게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실차로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뭐 선생님이 하시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페라리랑 로터스 주로 모아두시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테스타로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암 서킷에서도 예전에 한번 이벤트에 가가지고 실제로 그 차가 달리는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나름 자랑 아닌 자랑을 해보고 그다음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그 458이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그 458은 언젠가는 노력하면 살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정도의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좋다 이런 느낌인데 F40이거든요. 얘는 제가 좋아해서 색깔을 두개 샀는데 얘는 특이하게 뒤에 엔진이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고 좋습니다.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빨간색이 훨씬 더 예뻐요. 시트도 안에 빨간색이고 얘도 팝업 헤드라이트를 좀 재현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뒤에 이거 열리는 것만 해도 꽤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건담 헬로키티 이렇게 생겼고 자 그럼 마지막 이탈리아제 자동차를 설명하면서 페라리를 설명했으면은 다음은 반드시 람보르기니가 나오겠죠? 그래서 람보르기니 역사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아니지만 제일 처음이었나? 미우라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쿤타치, 카운타크라도 있고 쿤타치라도 있는 쿤타치가 이탈리아 그 방언으로 뭐 제기랄 놀랍군 아 씨발 뭐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때 젊은 친구들 보면은 침대 위엔 항상 쿤타치가 있었다는 그런 말도 있고. 얘도 색 좋아해서 빨간색, 파란색 두개다 샀는데 얘는 쿤타치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온 20주년 기념 모델이라서 뒤에 이렇게 윙이 달려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윙이 없는 모델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쿤타치 다음에 나온 게이 디아블로. 디아블로도 이 시저 도어를 계승하면서 나중에 이제 스페인어로 박쥐를 뜻하는 머시엘라고로 가고 그다음에 레벤톤을 잠깐 건쳐서 지금 아벤타도르가 나오고 있죠. 얘는 토미카 중에는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저도어가 이렇게 재현이 된 거는. 그리고 밑에 팝업램프도 이 레버를 넣어줘가지고 아마 토미카 중에 가장 이 조작 자유도가 높은 차가 아닐까 싶어요.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디아블로라 그러면 이제 액트4의 보스일 것 같고 막 불을 내뿜고 할것 같은데 봉인을 5개 해제하면은 막 나타나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디아블로 좋죠. 그러면은 일단 토미카 제가 가진 100개 중에 몇개 추려봤고 그러면은 한 5개만 뽑아볼게요. 제일 좋다 싶은 거. 자, 탑5 하면은 5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아마 예 렉서스 LFA. 그 다음에 4위라 그러면은 빨간색 쿤타치. 그 다음에 3위라 그러면은 은색 SLS AMG. 그리고 2위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아무래도 파지로쿠. 대망의 1위는 당연코. 이거는 뭐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얘입니다. 보면은 너무 예뻐요. 하나 더 사고 싶어요. 품절됐던 것 같은데 제가 산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 타임리스한 클래식한 이 디자인 그리고 끝에 있는 이 덕테일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 빨간색 레터링과 빨간색 휠뭐 어디 나무랄 데가 없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고 헤리티지가 있고 어떤 가지고 있으면 왠지 가치가 오를 것 같은 그런 모델이라서 1위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F 모델의 끝판왕 2.7RS 그것도 빨간색 악센트를 준이 모델을 토미카에서는 저는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드릴 모델은 아니지만 그냥 왠지 보면은 기분 좋아지는 모델이 하나 있어서 바로 입니다. 택배 아저씨나 택배차를 보고 기분이 나쁜 사람은 택배 기사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자기 일이니까. 저는 항상 택배를 시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물론 한국에서도 DHL을 살수 있어요. 그 애플 제품을 사면 DHL로 오더라고요. 뒤에 문도 열리고 이 차를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서 얘는 그냥 Honorable Mention, Notable Mention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미카에 한 100개 정도 사보는 사람이 이거 괜찮다 싶은 거를 정해주는 동영상을 찍어봤고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비디오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